새 좀 좀 팍팍 긁어봐. 간지러 죽겠네. 어디? 사랑과 전쟁은 아닌 거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저렇게 머리 감겨주시는 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원하게 좀 해봐. 아이 쎄! 힘들어 죽겠네. 그만 좀 하자고. 에이 60개월인지 뭔지 어깨랑 팔이 아파 죽겠는데 어떡하라고. 에이 아픈 것도 안 더 보지 하지. 아, 가만 있어봐. 안 뜨거워. 아, 왜? 나 다리가 너무 아픈데 좀 주물러주면 안 될까? 아픈 군 아픈데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도 안 올라가고 지금 다리도 아프고. 이번엔 또 다리야? 아, 그러게. 평소에 걷고 운동 좀 하라니까. 아 그래도 주물러는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 유부초밥 해먹을까? 해달란 얘기잖아요. 어, 그쵸. 갑자기 왜 이렇게 유부초밥이 먹고 싶지? 지금 나보고 사오라는 거야?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도대체 몇 번을 부려먹는 거야? 그렇게 먹고 싶으면 당신이 나갔다 사오든가. 미안해 여보. 내가 가고 싶긴 한데 내가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계단을 못 올라오는 거 당신 도 알잖아.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당신 병수발이 나고 살아야겠어? 아 남들은 남편이랑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다니는데 도대체 나는 뭐냐고. 누군? 아프고 싶어서 아파? 당신은 평생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살 것 같아? 나는 평소에 관리를 너무 잘해서 평생 아플 일 없거든. 어른들이 우와. 그러시는데 저런 입잔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만 해봐. 내 가만 안 둘 테니까. 내 성격 알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백날 아프라고 고사를 지내봐라. 내가 아픈가? 고사.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약이라도 지금 먹여야 되나? 여보세요? 영자야, 나 미선 언니야. 다름이 아니고 너 지난번에 남편 지어 먹였다던 약 이름이 뭐야? 그거 먹고 니네 누퉁이도 생겼잖아. 식기 전에 빨리 먹어요. 또 보양식이야? 여보, 나 김치랑 밑반찬해서 먹고 싶은데. 당신 내가 이렇게 잘 챙겨 먹인 덕분에 체력 올라간 거 몰라? 잠만 말고 얼른 드시긴 하세요. 야, 이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아무리 보양식이라도 먹기 싫은 거는 그럼요. 싫을 텐데. 네네. 이거 다 먹고 이것도 먹어야 돼, 약. 이거 되게 비싼 약이니까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요. 다 먹으면 등산 갈 준비하고. 아 여보, 당신 내 체력 키워서 어디 팔아먹으려고 그래? 나 좀 편하게 살라고 그런다. 한 번 더 아프기만 해봐라. 산에 확 갖다 버릴 거니까. 아유, 하여튼 말하는 폼새하고는. 네, 치사해서라도 건강해지고 만다. 두고 봐. 아이고. 드디어 등산 갑니다.
자, 여기서 만나냐 안 만나냐가. 와, 여보, 여기 공기 너무 좋다. 여보. 자, 거의 미끄러워요. 야, 조심해. 아니, 내 손 잡아. 고마워요, 징그럽다. 그래. 가만 보면 순기정님은 와이프보다 윤희를 더 챙기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우리 중에 윤희 씨가 제일 약하니까 좀 도와줘. 아그 사람 참. 두식이 오빠 왜 그러세요? 미선 언니 기분 나쁘시게. 윤희 씨,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나 되게 쿨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야, 역시 산에 갔다 오니까 개운하고 좋네. 힘들어. 야, 여보, 나 가방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아니, 어깨가 너무 아프네. 웬일이야 당신이? 아프단 소리를 다 하고. 근데 자기가 전에 그랬잖아. 아픈 거 꼭 견뎌야 체력이 는다고. 보니까 자기 짐은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윤희 씨 가방은 잘만 들어주더니 내 가방은 싫다 이거지? 왜? 윤희 씨 보니까 딴 맘이라도 생기는가 보지? 그건 또 뭔 소리야? 내가 크고 체력을 빌려놨더니 다른 여자한테 한눈이나 팔고. 어휴, 내 팔자야. 어이구, 내 팔자야. 운동을 해서 체력이 길러진 것 같은데,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네. 같이 가! 여보, 준비됐으면 가자. 여보, 잠깐만. 당신 약 좀 따르고. 뭐 넣었다. 뭐 넣는다. 여보, 약 먹고 와야지. 미스테리 스릴러인가요? 궁금한 이야기 와이로 왔는데. 수면제 아닌가요? 등산 가기 싫어서 그냥 재우시려고. 설사약이. 왜 이러지? 뭘? 그러네. 왜? 어디 아파? 여보, 나 화장실. 여보. 여보세요? 윤희 씨, 미안해서 어떡하지? 남편이랑 나랑은 오늘 등산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봐요. 엄마, 아빠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빠 요즘 활력도 넘치고 좋아 보이던데. 에휴, 그놈의 활력이 문제야, 활력. 넌 다 알면서 그러니? 그래도 이렇게 힘 빼는 약까지 먹일 필요는 없잖아. 아빠랑 차라리 대화를 좀 해보는 게 어때? 아, 그건 안 돼. 싫어. 누구세요? 아빠. 네 엄마 여기 있냐? 등산 가는 길에 화장실 간다더니 갑자기 사라졌어? 전화도 안 받고. 아, 없어요. 엄마를 왜 여기서 찾아요? 장인어른 오셨어요?
나 잠깐 들어가 봐. 아빠, 잠깐만. 아, 잠깐만 돼. 미안하다. 아빠 실례했네. 이 아빠 갔어. 엄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그냥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하라니까. 맞아요 장모님,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안 돼. 그걸 알면 네 아빠 성격상 날 가만둘 것 같아? 아마 남은 인생 평생 날 들들 볶으면서 살걸? 어? 절대 안 돼. 싫어. 어쨌든 너랑 김서방한테는 미안하게 됐다. 근데 엄마 입장도 이해 좀 해주라. 알겠어. 얼른 들어가. 걸렸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요즘 둘이 수상하다 했더니만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기서 뭐해? 아니, 그게... 솔직히 말해! 당신,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뭐? 과과광. 같이 운동 다니자고 그렇게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는 내가 어디 나가자고만 하면 피하고 숨잖아. 그게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두 분 다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다 이야기할게요. 소리야. 엄마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뭐? 어머님이? 상태가 너무 심해서 수술까지 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아니, 아픈 것 하나 없던 당신이 관절염이라고?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당신이랑 등산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 근데 당신이 운동이며 등산할 때마다 날 끌고 다니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 아니, 그렇게 아프면서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그게 당신 아플 때 내가 구박을 좀 했어. 그때마다 당신이 입버릇처럼 그랬잖아. 당신 아프기만 해봐라. 두고 보자. 당신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뻔히 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을 해. 아, 내 참 기가 막혀서. 아우, 아파라. 아, 이제 집안일도 못하겠네. 여보! 아, 걸레질은 내가 한다니까 왜 또 당신이 하고 있어? 내가 한두 번 시켜봐. 대충 닦는 둥 마는 둥 훑기만 할 거면서. 아이, 당신이랑 나랑 둘만 사는 집에 빡빡 닦으면 뭐해? 침 만들지. 저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어디 좀 가자. 나가자고? 어딜? 좋은데? 힘들다니까. 여보, 여보, 당신 혼자 올라갔다 오면 안 될까? 나 무릎이며 발목이며 너무 아파. 관절염도 적당한 운동을 해야 낫는다니까. 나 한번 믿어봐. 여보, 내가 예전에 미안했어. 그러니까 나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될까? 내가 뭐 당신 괴롭히려고 이러는 줄 알아? 나 당신 덕분에 건강해졌잖아. 이제는 내가 당신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아, 싫다니까 그러네. 산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 좋아하는 유닛이랑 실컷 다니라고.
아, 윤희 씨 얘기는 왜 또 꺼내? 우리 막내 동생 닮아서 마음 쓰였던 거라니까. 아, 몰라. 나 더 이상은 못 가. 안 가. 아, 여보. 아, 참. 당신 혼자 가. 아, 안 간다니까. 나. 아. 어머나,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귀엽고, 귀엽고. 아이고, 빨리. 아이고. 입원하셨네. 내가 아프다고 안 간다고 했잖아. 그렇게 억지로 끌고 다니더니 이제 속이 후련해? 속이 후련하긴. 난 정말 당신 낫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낫게 해주기는커녕 당신 때문에 내 관절 다 망가졌잖아. 나 이제 어떡해. 아유, 무릎도 안 좋으신데 우리 미선 씨 기어이 걱정 끝에 사다리 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등산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 진짜 크게 넘어지잖아요. 걸을 때 통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걷기가 힘들고 넘어지기도 쉽죠. 실제로 관절염은 낙상의 위험이 적게는 7배에서 23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와, 그렇겠지. 순간적으로 거의 다 아프니까 힘을 못 주니까. 그렇죠.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골절이 되게 되면 한동안 누워있어야 되다 보니까 피가 떡처럼 피떡이 돼요. 그 피떡이 머리를 막으면 뇌졸중,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률까지 높아지는데 65세 이상에서 고관절이 골절된 경우에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슨 무릎에 염증 좀 생겼다고 사망률이 올라갈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럼 저 춤 그만 춰야 되나요? 뭐 먹고 살지 그럼? 진심이신데 이제부터 관리 잘하면서 또 이제 관절을 너무 해치지 않은 춤을 개발하시면 되죠. 뼈주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통증을 없애주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 저 맞아봤어요. 맞아보셨어요? 왜냐면은 내일이 콘서트인데 도저히 이 무릎으로 무대 올라갈 수 있을 그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럼 내일까지만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놔주겠다. 놔줬더니 또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무대 올라가가지고 정말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네. 어때요? 네, 그게 흔히 뼈주사라고 부르는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는 항염 효과,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저렇게 바로 즉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성분이 가진 부작용 때문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맞으셔야지 이걸 자주 맞거나 이러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평생 안 맞을 수 있으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릎에 평생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사를 자주 맞다 보면 관절 주변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감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또 관절과 뼈가 실제로 괴사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효과가 좋다 보니 환자분들한테 용한 의원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환자분들이 여럿이 몰려가서 자주 주기적으로 맞고 이러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 우리가 정말 여기저기 고생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인공관절에 관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뭐 10년이 가는데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우리가 쓸 만큼 우려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나요? 네. 우선 제가 인공관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모형을 가지고. 인공관절은 무릎 뼈에 연골이 다 닳고 안 좋아졌을 때 이건 인공관절입니다. 그 안 좋은 연골을 다 깎아내고 그 부위에 인공관절을 씌워서 결합하는 수술입니다. 간단하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치과 갔을 때 이가 상하면 신경치료를 하고 신경치료에도 반응이 없으면 뽑아야죠. 이를 뽑아내고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무릎에 임플란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고 편합니다. 이 인공관절도 실제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용하면 재수술이 필요했어요. 최근에는 기술도 발달을 하고 이 인공관절도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20년 이상 사용해도 90%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최근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주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20년이 아니라 10년, 5년도 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꾸준하게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법으로 관절염을 극복을 하시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 일당백이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무릎 통증.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게 말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그런데 이 통증이 관절염의 시그널이었다? 아이고 다리. 밤에 자다가 막 콕콕콕 쓸쓸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나 했더니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선생님. 활기찬 삶을 되찾은 그녀의 관절 관리법 지금 알아보러 갑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관절염을 관리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구명희 씨. 관절염 때문에 고생했다기엔 불편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일상생활 이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좋아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두두둑 소리가 나고요. 밤에 자다가 막 콕콕콕 쓸쓸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다가 막 통증이 도와가지고 심한 날은 진통제 먹고 자고 막 이랬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요, 아플 때는. 그랬던 명희 씨가 관절염 통증을 관리했던 방법 바로 이 의자라는데요. 이거는요, 제가 관절염 진단받고 매일 하는 운동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명희 씨의 첫 번째 관절 관리법 바로 의자 운동입니다. 우선 바른 자세로 편안히 앉은 뒤 무릎이 펴질 수 있도록 다리를 쭉 뻗습니다. 그 다음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 5초 동안 유지해 주는데요. 시작 자세로 천천히 돌아오며 10회씩 3세트 반복하는 것이 그녀의 방법. 그런데 이 동작이 왜 관절염 완화에 도움되는 거예요?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퇴사두근이라고 말하는 허벅지 앞쪽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이 필요한데 이 근육이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근육으로 무릎에 충격을 흡수해주고 또 혈액순환도 공급해주고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젠 틈날 때마다 이 동작을 반복한다는 명희 씨. 그런데 그녀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절 건강에 신경 쓰게 된 걸까요? 젊었을 때부터 뭐 많이 여기 가까운 데 산이 많아요. 그래서 산이 자주 갔거든요.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해요. 근데 내 몸을 좀 내가 좀 아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심하게 운동을 했나 싶고. 대한민국에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매주 등산을 즐긴 명희 씨에게 무릎 통증이 시작된 건 5년 전. 건강한 하는 자신이 있었던 명희 씨기에 관절염 진단 역시 충격이었다는데요. 근데 2017년도쯤 됐어요. 산이 올라갈 때마다 막 뚜둑뚜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나 했더니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선생님. 아이고 뭐 내가 산을 너무 많이 가서 그러나 보다 하고 쉬면 되겠지 하고 와, 산도 좀 안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활동적이었던 명희 씨였기에 관절 통증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무릎에 좋다,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 좀 이것저것 해먹기도 하고 좋다는 뭐 봉침도 맞아왔어요. 모든 운동을 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우울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지어 걷기도 힘들었던 관절 통증은 또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친구들이랑 산에 갔다가요.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헛디뎠나 봐요. 그러니까 삐끗해갖고 골절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챙기게 된 관절 건강.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제가 점심에 먹을 양배추 쌈밥 하고 있는 거예요. 양배추는 그녀가 관절 건강을 위해 자주 섭취했던 식품인데요. 양배추에 비타민 K도 많고요. 칼슘도 많아가지고 제가 관절이 안 좋잖아요. 뼈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뼈와 연골 생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 실제 관절염 완화에도 도움된다는데요.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명희 씨가 선택한 요리는 바로 양배추 쌈밥. 살짝 쪄낸 양배추에 갖은 야채를 넣고 만든 볶음밥과 쌈장을 넣어 데쳐낸 부추로 잘 묶어주면 보기도 좋고 맛은 더 좋은 양배추 쌈밥 완성! 제가 맨날 샐러드 많이 해먹었거든요. 근데 샐러드는 질리고 관절에 좋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챙겨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 쌈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절염 낫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생활하는 것도 편하고.
지금은 스쿼트 자세도 거뜬할 정도로 관절 통증이 대부분 사라졌다는데요. 명희 씨가 알려줄 마지막 관절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관절에 좋다는 로즈힙이에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항염 효과가 뛰어나기로 알려진 로즈힙. 명희 씨의 관절염 완화에 도움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희 씨가 일단백 자문단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는데요. 제가 이 로즈힙 챙겨 먹고요. 관절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절이 좋아질까요? 우리 구명희님의 관절 건강법 만나보고 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절염으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나만의 방법으로 멋지게 잘 관리하고 계셨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사례자분께서 꾸준히 챙겨 드셨던 그 식품이 되게 좀 관심이 갔어요. 네. 그냥 로즈도 아니고 로즈힙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장미 엉덩이인 줄 알았어요. 네, 빵.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로즈힙은 처음 들어보네요. 장미 잎 중에 그 밑에 부분만 어떻게 뭘 갈아서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웬 산 앵두를 갖다 놓으셨나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테이블에 놓여 있는 요 나무에 있는 열매. 로즈힙이거든요. 아. 나무 보면 상달콤할 것 같아요. 이쁘게 생겼죠? 좀 볼 수 네. 있나요? 오, 보세요. 네. 로즈힙이 보통 들장미라고 아시죠? 예. 네, 야생 장미꽃이 지고 나면 열리는 열매인데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타민 폭탄이라고 불릴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이 로즈힙이 히포크라테스가 각종 질환의 처방전으로 애용했다는 기록도 남아있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 관절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영국 병사들의 비타민 보급을 위해서 활용되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찐이네요. 네. 로즈힙이 건강식품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건 서구권에서 로즈힙의 항염, 항산화 효과와 관절염 통증 개선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1999년에 항염 효과와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돼 유럽이랑 미국에서 먼저 건강식품 소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의 GRAS에도 등재돼서 안전한 식품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받았다니까 진짜 믿음직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로즈힙이 관절 건강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 로즈힙에 하이페로사이드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관절과 연골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관절의 손상을 막아주고 뻣뻣한 관절 움직임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이페로사이드 성분들이 염증 세포의 증식이라던가 연골의 손상을 완화해서 항염증 작용이 높아서 관절 파괴를 억제한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로즈힙이 비타민 K의 일종인 필로퀴논 성분도 풍부한데요. 우리 필로퀴논은 항산화, 함형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뼈를 보호하고 형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으로 이 성분이 부족하면 골절의 위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뿐만 아니라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서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까 사례자분께서 섭취하고 확실히 좀 통증이 많이 없어진 모습이었는데 그 말씀하셨던 그런 성분들 때문에 관절염에 도움이 된 거였던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로즈힙의 관절염 완화 효과는 연구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94명을 대상으로 이 로즈힙의 씨앗과 껍질로 만든 분말을 하루 5g씩 섭취하도록 했더니 3주 만에 로즈힙 분말을 먹은 환자들의 82%가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까 로즈힙이 관절과 연골의 뻣뻣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이 로즈힙을 꾸준히 섭취한 다음에 이 고관절 움직임들이 개선됐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로즈힙에는 티리로시드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부기, 부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성분입니다. 실제 부종이 생긴 쥐에게 로즈힙을 먹였더니 로즈힙을 먹이지 않은 대조군 쥐에 비해서 부종이 약 27%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주요 증상 중 하나가 염증으로 인해서 주변 관절이 붓는 건데 붓고 통증이 나타나는 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이죠. 이거요. 저도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얼마나 먹어야 돼요? 5g씩 하루 3번씩 먹나요? 알려드리자면 이 로즈힙을 섭취를 할 때는요. 일단 식약처 인증의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1번이고요. 아, 그럼요. 그다음에 이 섭취 권장량 같은 경우는 하루 5g이기 때문에 이 용량에 맞춰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로즈힙이 이 씨앗과 껍질이 대부분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씨앗과 껍질에 유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껍질과 씨앗까지 꼭 한 번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마어마했던 오늘 일당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가지 건강상식 모두 다 전해드리는 그날까지 리얼 건강 스토리 일당!